팁! 뭐예요? 나 아직 오프닝 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니! 아 해요 그 보면서 할게요. 부를게요 부를게요. 자 파티 파티 파티! 이번 파티 주인공 머스타잉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헤이! 머스타잉스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둘, 셋! 호! 머스타잉스! 안녕하세요 모스입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소환 파티 저번에 우리 출연하셨던 편에서 뭐 아직도 본 사람 이렇게 많은데 재출연 한번 해줘라.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때 기억나세요 민혁 씨? 뭐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버릇 없이 일어나서 춤이나 같이 해. 영상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잘하더라고요. 귀여워. 연차 찼다고 대충 하는 사람 많은데 열정 넘쳐서 좋다. 우리 IMC가 돌려차기 하시네. 나는 돌려차기가 제일 웃겼어. 제일 웃겨. 그거 너무 웃겨. 그때 안 아프셨어요? 아 괜찮았어요. 웃길 수만 있으면. 웃길 수만 있으면. 우리 몬스타엑스를 위해 준비한 토크 몬스타 토크. 자, 첫 번째 박력 몬스타가 있죠. 박력 몬스타 어떤 노래인가요? 슈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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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슈라우 인트로계 혁명입니다. 왕하고 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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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울링 와우. 맨 오브 더 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게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빼야 돼. 힘을 주는 척하고 이거를 풀면서 풀어버려요. 잔진동으로. 그 초마다 이렇게 팝핀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이게 힘 줬다가 푸는 거예요. 철창에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데 사실 진짜 선구자예요. 이런 컨셉 사실 이때 누가 했습니까? 철창주에서 누가 이렇게 점프스 듣고 쨍그랑거리면서 이때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인가요? 진짜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진짜 발악했어요. 발악. 맨몸의 제인 굉장히 생소했지만 성공?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저는 진짜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점프스트 때문에? 아니 화장실 가면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난다. 그럼 무조건 멤버들. 아 어디서 쨍그랑쨍그랑 네 어디 막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막 버버버버버 이런 소리 나면은 근데 성공하려면 뭔데 못해요. 네. 아 저는 이런 거는 좀 멋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목에 꽃을 한번 달았었거든요. 저 얼굴만 한 걸. 근데 그때 조금 조금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짐승들 속에 한 송이 장미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해 주시니까 이거 하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팬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때 또 쭉 봤어요. 슈라우스. 주 허니가. 또 허니가. 되시는구나. 일부러 좀 따라하지 못하게끔 저는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랩이 쉬워야 돈을 많이 번다. 그것도 맞긴 해. 그건 맞지. 이게 따라하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대중적인 건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면은 약간 자본주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헤이 탕탕 심장이 아파 부르르 떨리는 몸숨이 너무 가빠. 아니야 얘는 돈 못 벌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려워. 헤우 탕탕 호우 탕탕 호우 탕탕 호우 아파 호우 가빠 호우 아빠감. 쉽다 와 이거 좋다. 호우 강박감 이런 거. 혀가 풀렸어 저는. 혀 진짜 잘 움직이죠 그죠? 그렇죠. 이런 거 타고 났어요. 원래부터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안 됐어요 그르릉.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그냥 좀 발음적인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또. 저장 전지 쇼 러쥬타카 러브킬러 허피스 모두 똥 뚜어쇼 부똥 치퐁 떡떡 치니. 배운 적 한 번도 없는 거죠? 없어요. 뭔지도 몰라 주원이네. 지다이 샹달라오 콩콩. 아니 이게 중국어를 모르는 우리가 들으면 되게 잘하는 것 같죠?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성조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근데 맞다. 너무 자신 있게 하니까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라든지 다 원어민처럼 해요. 중국 유학했던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몸매배와 함 깨한 한 해 나 즐거웠어 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맞는다 치펑떡꼬치 엉망인데 우똥 치펑떡꼬치 근데 당당해서 멋있어 발음은 엄청 좋대요 저거 성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짜 중국어래 근데 애티튜드는 진짜 중국어래 이해가 확 된다 세븐틴 친구들도 그렇고 놀래요 아 D8이나 이런 분들이 어서 진짜 중국인 멤버분들이 이제는 중국어 욕심이 생기고 있어요. 발음이 워낙 좋으니까. 느낌으로 따자하오. 따자하오. 我是小谁. 我是小谁. 야. 对不起. 我爱你. 하. 래퍼의 중국어는 이렇게 다르네요. pronunciation 같은 거. 반응 뭐야? 뿌똥치펑떡꼬치! 박명은 몬스타 노래를 사실 하나를 더 꼽아봤어요. 어떤 노래가 있었죠? 우리 엘리게이터 가사가 딱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어? 끌릴 때 크게 제일 위험해! 아! 딱히 이유는 없는데? 끌려. 뭐 일단 참 뭐 일단! 일단 뭐가 들어가고부터 끝났어. 뭐 일단? 뭐 일단? Falling down. 그 뒤에가 점점 빠져 빙글게 해달니까 빙글게 해달니까 뭐란 거야 빙글 아 지금 아 뭔가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고 딱 그죠 후반부로 갈수록 아 일단 점프 야 더블 점프 공중에서 크로스를 하는 거는 김연아 씨 이후로 트리플 악셀 이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스킬이거든요. 김장호 선배님까지 있습니다. 에이, 아, 바람아 풀 여기. 풀. 바람아 풀. 원래 그 후반에 애드립 하는 네. 그쪽이 약간 다른 안무가 나오잖아요. 1, 2절 안무가 아니라. 맞아요. 어이. 다른 안무가 나오는 거기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1, 2절 안무가 아니야?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호요를 해요. 우와! 하고 다시 내려와.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악어가 이렇게 먹이를 물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현우 씨가 진짜로. 진짜 물었어요. 뱁새라도 물었는데. 또 여기서 기현 씨가 네 마음과 맘 나에게만 그죠? 여기가 진짜 라이브를 할 때 기현 씨의 성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맞아. 이 연말 이제 뭐 가요대전 같은 곳을 가면 음향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와. 음원을 뚫고 나오는 이 성량. 헤이 What happened? What did you do? 저 땐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게 숨이 여기에 있어 진짜로 아 저 궁금한 게 일부러 좀 약간 씹어서 음량을 더 크게 부르나? 아 여기 또 약간 제가 크게 부르게 된 그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게 이제 브릿지니까 1절 2절을 다 한 후에요 저게 후반부 너무 힘들거든요 춤이 또 힘들어 보여. 저기... 아침 7시 반 막 음악방 서는데 그냥 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근데 멤버들이 기가 산 거야 거기서. 됐어? 어. 그때 내가 am I? 기 산 사람. 나 기 살았어? I am? Am I? 근데 정확히 네, 가수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쫙 다 앉아 계시는데 했어요. 했더니 이제 끝나고 야. 야 대박인데? 야 기사한다 이거를 딱 해줬어 아 이러니 근데 창균이가 많이 해줘요 아 대박인데? 아 근데 저희 팀이 라이브를 잘해요 보니까 엘리게이터 라이브는 껌이에요라고 말하고 다니던데 더한 걸 가져와봐 다 소화해 줄 테니 저걸 본인이 얘기한 거야? 지금 자기 입으로 짓거린 거예요? 네 더한 걸 가져와봐 아!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요. 또 K-POP의 신이시잖아요. 모든 노래를 기현 씨가 아 그럼 자신 있습니다. Hey, you make me a, you make me a believer. 팝계의 횡령만 작고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우리 또 기현 씨가 있다는 점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왜? 엘리게이터 역사에 남을 살신성인 신이 있죠. 우리 민혁 씨. 나왔다. 우리 민혁 씨가 M카에서 갑자기 민혁 씨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이 네 개가 돼버렸죠. 아버님 아이 산 거죠. 점점 빙굴게 될 테니까 번쩍 떴지 번쩍. 약간 그거 하고 1위 하니까 야 오늘 이렇게까지 1위 하고 싶냐. 야 오늘 이렇게까지 1위 하고 싶냐. 아 약간 비겁하게 1위한 느낌. 다행히 그래도 본인 파트 전에 아주 의연하게 잘 잠갔어요. 하면서 형원 씨한테 뺨 좀 때려달라고. 근데 뺨 한 번 간다 여기 비야. 때려달라니까. 나 션우 형이 안 웃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션우 보다가. 그건 보고 웃나 안 웃나 한번 봐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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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는다네! 그 무뚝뚝한 션우 형이 봤을 때 뭐 괜찮네? 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 줄 알았어. 위로가 될... 그래서 형 아 제발 한번 봐줘. 바로 웃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교차 편집 영상이 있잖아요. 팬분들이 만들어 놓는 네. 무대 교차 편집 영상. 설마 그걸 거기 넣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넣냐? 찐 악마다. 교차 편집 영상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삭제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LG게이터 자연스럽게 껴넣지 말라. 현장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오픈을 딱 하고 팬분들이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저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됐죠. 우리 민혁 씨 이런 살신 성인이 있어서 그때 진짜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아, 또! 야! 주허니, 허니! 헤이, 헤이! 아, 더워 죽겠네. 가까이 계신데 여기 땀 너무 많이 흘리죠. 휴지 있어, 휴지? 아, 정말. 소스윗, 소스윗. 아, 그때 이거 주시면서 브랜드 평판 1위라고 본인들. 땀을 떠나요? 네, 물 드세요. 그냥 쉬고 싶으셔서 그럼. 브랜드 평판 1위라고 본인들. 네. 본인들 브랜드 명반을 본인들이 관리하시더니 Am I? 사실 우리 몬스타엑스에 감성도 있거든요. 있어요 감성 있어요. 우리 감성 몬스터 사실 오늘 몬스타엑스는 서지음 작사가님이 작사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뭐 가장 좀 좋아하는 좀 뭐 가사 있으세요? 서지음 작사가님 노래 중에? 아무래도 그게 있죠.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나는 확 그냥 올인인데 그게 되냐고! 왜 중간에 어떻게 끊어? 그거 어떻게 끊어! 가야지 그냥. 가야지. 너무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아. 이 지켜주고 싶기는 우리 주원 씨가 네. 우리 또 상속자들을 보고 아 그래? 상속자들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나 너 좋아하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부비님이 지켜주고 싶게 저거 다 했어요 저거 보고. 아 그래서 저가사구나. 아 저 되게 과몰입하는 스타일. 무대만 봤을 때는 화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 좋다고 하는 다 사랑 얘기야. 맞아 사랑 얘기 사랑 얘기였어. 이거랑 저 또 젤러시도 굉장히 젤러시가 더 좋죠. 직관적이죠.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 자꾸 거슬려 왜?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 우리 형원 씨 따라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지? 아 뭐야? 혼자 착각할 뻔했네. 김치국 먹었어. 김치국 마신 거야. 어 착각할 뻔했네. 따라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얘가 다른 애한테 눈치를 준 거야. 혼자 착각할 뻔했네. 어 그러게 이 아무나 착각할 뻔한 나를. 혼자 착각할 뻔했네. 이 안무는 착각할 뻔한 나를. 이거는 그냥 이제 얼굴 잘 보이기. 얼굴 잘 보이기. 이거 내 얼굴을 보아라. 사실 여기 또 스윗한 게 나와요. 무언가 내 안에 배! 이 너의 향기가 배! 왜? 무언가 내 안에 배!
Mon bébé. Mon bébé. Mon bébé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샤우팅, 샤우팅 수준. 뭔가 이제 세로로 된 거 하면 좋지 않을까 해야 돼. 몬인데 몬으로 시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몬이 없고 또 그러니까 어렵네. 몬이라고 발음을 해놓고서 이제 뒤에 백킹으로는 몬으로 저희가 백킹을 해놔요. 그러면은 몬, 몬과 몬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원 씨가 몬 하시고 IM 씨가 몬 해주시면 저희가 합쳐볼게요. 하나 둘 셋 몬. 오 이런 식으로 들려요. 또 우리 몬베베 이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셨다. 착각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해야지 가야지. 혼자 착각할 뻔했네. 우리 몬스타엑스가 드라마 람마마마마 헤이로 더 쇼에서 데뷔 후 첫 1위를 1위 눈물 났죠. 처음으로 기억나세요? 우리 기현 씨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약간 청초하게 흐리시네요. 형 왜 그래? 나 왜 저랬냐? 중전 같아요, 중전. 구근을 달리한 중전 같은 느낌. 이때 진짜 다 우시는데 우리 주원 씨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때는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음악 방송에서 1등 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또 앞에 또 우리 몬베베 분들이 많이 울고 계셨어요. 다 울었어요. 진짜 눈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네, 제가 좀 참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 형 팬분들이 앞에 팬분들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서럽게 울걸. 요때 모두 이 눈물을 요때 이제 쏟아내셨죠. 무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막 랩하는 게 너무 무섭다우. 똑같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막 랩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나한테 그랬어. 반응 몬베베들 반응이 아니야 안 무서워가 아니 절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누구야 데려와. 팔바브라. 야 이게 달라. 달라요 저희는. 네, 저희 팬분들이 달라요. 아니야 우리 주원이 안 무서워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인데 네. 누구야 데려와. 이게 이 눈물이 정말 진심의 눈물이에요. 이게 그때 데뷔했을 때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무섭다. 이제 외부에서 들으면 좀 괜찮은데 내부 회사에서 너무 세다. 너무 세. 주원아. Excuse my charisma. Young and bad. 익숙해져 too high. 너 나타나. 지금 blow blow. 경찰에 blow blow. 그리고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이제 회사에서는 화장을 덜어라. 화장을 덜어라? 그 얘기도 했었어. 모자를 씌워라. 네, 모자를 씌워라. 그리고 뭐 랩을 강하게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 이름을 몬스타라고 하지 말든가. 햄스터라 해야죠. 햄스터. 햄스터엑스라고 하든가. 햄스터엑스. 햄스터엑스.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말 안 되게 생겼다고. 아,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리고 우리 유교 얼마나 유교 문화에 절여져 있는데. 엄청 여려. 엄청 여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 유리멘탈 기초쌤 기초쌤. 난 이게 너무 웃긴 거 같아. 이거 기현 씨 것도 있잖아요. 아, 제 것 맞아요. 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쪽이 유리멘탈이고. 아, 전 근데 멘탈은 유리는 아닌데. 유리예요. 유리예요. 사실 저는 이분이 기가 약간 아예 없다라는 그런 어? 기가 허하다? 기가 허한 느낌을 좀 받은 분이 있는데 경원 씨가 이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뮤비 촬영 날에 저녁을 굶고 와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내가 한 얘기다. 진짜 나 세게 먹을 너무 배고 세게 먹을 거야. 세게 먹을 거야 했는데 세 조각을 먹게 세게 진짜 세게 먹을 거야가 세게 먹을 제가 뮤비 촬영장에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치킨 얼마 시킬까 영원아? 그랬더니 아, 많이 시켜줘 많이 진짜 최대한 많이 왜? 나 진짜 세게 먹을 거야. 그 세게가 아 이 얘기 진짜 했어. 원래 한 마리도 못 먹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는 친구인데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나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 때 뭐든 먹어버릴 것 같은 거. 근데 그게 너무 공복에 갑자기 들어가서
승훈이가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지금. 뭔가 뭐, 리스펙 해주세요. Respect, respect. 예, 존중하니까 취향할게요. 예, 존중하니까 취향. 그래서 형원 씨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는 건지. 평소에 좀 이렇게 허약하게 보이는 그런 자세를 좀 많이 잡기는 해요. 저 자세가 편해요. 저렇게 좀 쪼그려 있는 게. 근데 아까도 사실 서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스타일로. 뭔지 알죠? 약간 화이자 스타일? 아, 약간 화이자 스타일. 아, 백신 스타일. 아, 백신 스타일. 백신 스타일로 서 계세요. 좋았다. 아, 그리고 저희가 보기로는 사실 이 아직까지도 프사를 안 해놓으셨더라고, 인스타 프사를. 아, 저건 저거는 컨셉. 전 컨셉이에요. 아, 이거 컨셉이에요? 예. 네. 아, 컨셉이 아니라. 아, 저 무조건 컨셉이에요. 아, 컨셉이에요. 극한의 컨셉을 가져. 컨셉. 프사랑 이 배지 신청을 안 하셨는데 이게 컨셉이다. 아, 저 코엔비 저것도 약간 느낌이. 아, 코엔비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별명 볼살이 너무 많아서 굴리가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타자로 채둘리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채둘리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친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메모장 켜주고 계속 쳐보고. 아, 근데 이거 약간 배열이 좀 별로네.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나는 아, 그냥 채둘리 하고 프로필 사진 없는 척.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지 알아. 컨셉이에요. 시크한 척. 우리 이거 할 때 그냥 하루 종일 물어봤어요. 저희가 한 10개를 줬고 10개를. 채소, 체다 치즈. 체다 치즈 얼마나 좋아. 아니. 아이디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체키라운 요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체키라운 얼마나 마음에 든다며. 체키라운 좋잖아. 야 좋잖아 웃잖아 지금. 아, 나 그래요? 아 그래요? 체키라운 괜찮죠? 체키라운.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드디어 말씀을 그 만들자마자 했어요 신청을.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제. 아 이게 한 방에는 안 돼요. 프로필 사진이 없다고. 컨셉이라니까. 어우 제일 싫어. 진작에 달았지 사진 걸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제 그 배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오 아니야. 아니야. 꼭 말을 이렇게 한다. No 아니라고. No. 와 많이 억울하신가 봐요. 에이. 여기까지 괜찮은데 다 약간 그 남친 짤을 노린. 아. 그 샤틀로 브락 이렇게 돼. 그 샤틀로 브락 이렇게 돼. 브락 이렇게 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 제가 사진을 보통 많이 찍어줘요. 그쵸. 나도 많이 찍어. 근데 이것도 궁금하네.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부른 거. 진짜 신경 안 쓰는 척, 무심한 척. 아. 아, 찰카? 나 분명히 여기서 미니아이가 다 찍어주고 있는데. 야, 형원아, 오케이. 자, 오케이. 다음, 아, 간다? 간다? 근데, 있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걸 찍는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건. 뭐가 화가 나요, 뭐가? 보통 나중에 얘기해요. 민혁이 사진 찍어줬다. 형원이도 얘기하잖아. 저는 꼭 태그를 해요. 절대 우리 태그 안 달아. 절대 우리 태그 안 달아. 인플루언서인 척. 아 진짜로 약간 인스타 셀럽인 척, 셀럽 재질인 척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 인스타 그 뭐 SNS라는 게 뭔가 좀 성의 있게. 무슨 소리죠? 성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성의가 있었으면 프사에다 사진을 했겠지. 파란 딱지에다가. 그래요. 안 해놓고서도 파란 딱지도 없는데 뭐가 성의는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인스타 삭제요. 왜 갑자기 폰을 켜? 아니, 왜? 인스타 삭제요. 제가 SNS를 그만 두든지 투사를 지금 사진을 고르던지 해야 이게 끝나겠죠? 저희 그러면 이거 하나 찍어드릴게요. 푸사 여기 이거 캡처도 쓰세요. 형원 씨 원샷 보고 인스타 푸사감 하나. 예. 제 죄송한데 카메라 안 알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안 볼 거거든요. 아 렌즈를 보면 안 돼요 형원 형. 오케이. 자 이번엔 인스타 푸사 갈게. 형원아 하나 둘 셋 철컷. 하나 둘 셋 철컷. 뭐지? 아 진짜 여러모로 많이 역겹네요. 난 내 그걸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 몰랐어? 이렇게 싫어하는지. 삐졌다. 아니야 싫어하진 않아. 관심이지 관심. 관심. 다음은 우리 의상 맞춤 전통 모순스타. 빨라라라우. 오. 라라라라라. 이 노래는
아 의상이 너무 예쁘죠 팔로우는 한복 약간 두루마기 스타일 뭔가 수묵화라든지 아니면 꽃무늬 등을 뭐 수놓는 나라든지 진짜 예뻤어요 네 진짜 예뻐요 이때 이것도 같이 우리 태진아 씨랑 지금 우리 태진아 씨랑 네 저희가 매번 아, 자주 좀 겹쳐요 활동 시기가 아 태진아 씨랑요? 네네네 뵐 때마다 수고한다고 저희한테 용돈도 주시고 막 어머 태진아 선생님은 음방에서 인사 와주는 후배들 무조건 다 용돈 주세요. 다 주세요 저희가 이제 가면은 어 그래 몬스타 왜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그래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사진 찍고 이제 용돈 주시고 어, 최고의 선배다 진짜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한바구슴 지으시면서 찍으셨구나 예. 이때 활동 때는 사실 우리 IMC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굉장히 디즈니 캐릭터스러운 약간 한 눈 쪽을 좀 크게 한다든가 랩을 할 때 익살스러운 표정이라든가 뭐 멋있는 표정이라든가 굉장히 잘 찍으세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디가 원천일까 생각해봤는데 어디까? 이런 걸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탭볼 저희 멤버 그 창균이 IM이 이마에 이렇게 밴드 붙여가지고 이거 주먹질하는 거 이거 산다니까요? 자랑을 엄청 했어요 저보고 형! 형 이거 알아? 형 이거 알아? 이런 걸로 표정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예, 아 인스타에 그게 광고가 떠가지고 네 혼자서도 열심히 놀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숙소에 있는 동안 뭐 하지를 못하니까 예. 이거 좀 했죠 한창 진짜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셋 다 빠져가지고 계속 샀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인스타에서 가끔 이렇게 SNS 보는 광고 있잖아요 네 이미 후회 있어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여튼 우리 IMC가 네네네 심지어 팬 브이로그를 보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놀고 먹고 자는 몸베베 브이로그 팬 브이로그를 보면서 팬이 뭘 사는지까지 막 돌려서 술 너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술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와 너무 신선한 충격이다 팬 브이로그 보는 가수 있는 거 처음 본다고 많은 분들이 저희 다 자주 봐요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같이 뭐 먹으러 가고 볼 구하고 탑 구하고 앨범 깡 하고 탑 구하고 하면서 귀여워 귀여워 몬베베들은 몬스터와 연애 건너뛰고 결혼으로 간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팬분들이 덕질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좀 실제로 보고 싶어서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를 저희가 찾아서 보고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진짜 하나의 문화가 돼서 맞아요 이 몬베베와 우리 팬분들과의 이 끈끈한 커넥션이 맞아요 우리 몬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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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몬베베 덕분 몬베베 이 끈끈한 커넥션이 정말 이 몬스타엑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몬베베 잠깐! 이렇게 특별한 몬스타엑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걸?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저희 명품 프로그램 문명특급 명품 PPL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한 남자 선물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딱인 디올 뷰티 소바주 오드 뚜알렛 향수를 준비해봤어요 와 엘레강스한 느낌을 한껏 살렸는걸 안에 벌이 있어 오 너무 이쁘다 이 위에도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이 섬세함 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 이 상쾌함! 이렇게 강렬한 상쾌함과 그리고 신비로운 향 이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남자 선물로 딱이겠죠? 여러분들 소바주 오드 뚜알렛 이 파워풀하고 상쾌한 신곡을 담고 있는 몬스타엑스의 신곡 파티로 넘어가 보시죠 뭐란 거야? 마지막 파티가 남아있죠? 네 마지막 파티 바로 신곡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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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번 앨범 미니 10집으로 알고 있고요 앨범명 노 리밋 맞아요. No limit. No limit. 타이틀곡 제목이 뭐죠? Rush Hour입니다. Rush Hour. 이번에 프로듀싱 뭐 타이틀곡 주 허니원 허니가 하셨고 네. 뭐 우리 IMC도 네. Just Love. Just Love. 강사랑. 강사랑해. 황원 씨도 Mercy. Mercy. I'm begging you for mercy. 정말 이 작업을 곡 작업을 정말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하죠. 네. 네. 쉴 틈이 없어 저희는. 이번 노래 킬링 파트는 어디를 저희가 주안점을 좀 두고 보면 될까요? 첫 도입부에 IM의 Eat This. Eat This. Eat This. 먹 한번 먹어봐. Eat This.
그게 무슨 뜻으로 쓴 거냐면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잡숴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우리 노래를 잡숴봐라. 민혁 씨는 어떤 게 좀 앞으로 이제 창균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화면을 딱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 IMC를 그럼 그냥 가리는 건가요? 이 손이 딱 그 어둠이 딱 비켜지면은 IM이 나와요. 교차로 딱. 네. 저희가 그 이걸 봤어요 또. 아 사진. 예 사진 나온 걸 봤습니다. 예 우리 몬스타엑스가 생매장 구도를 좋아한다. 아. 네 묻는 구도. 묻는 구도. 카메라 감독님께서 자꾸 누우세요. 누워서 저희 안으로 들어와요. 아 진짜로 들어와서? 저 이렇게 찍어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이렇게 찍어요. 난 무슨 특별한 장치라도 있는 줄 알았네. 특히 이런 것들을. 이게 얼굴이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니까 그 터득한 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줘요. 목을 잡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그래 얼굴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딱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목이 딱 올라. 이렇게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와! 우와! 조각상 같아! 조각상 같아요! 저희가 서로 이렇게 잡아줘요. 네, 이거 진짜 잡아줘요. 이런 차트를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남돌 안 어울리는 노래 월드컵 스코어에서 슈인껌 아주 압도적으로 2,400 다른 분들 2위가 800점대인데 1위가 2,400점대를 받으면서 범인은 어서 나와 좀 말할 때 좀 말할 때 그때 진짜 나가야 돼. 좀 말할 때 그래도 뭔가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저희가 확실하다는 거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좀 말할 때 하셨는지 일단 소감을 여쭈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케줄표에 이제 문명 특급이 딱 잡혔는데 약간 일이 아니라 살짝 뭐 슥 갔다 오는 느낌. 정말 즐기다 오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봐도 정말 친근한 느낌이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지금 감동일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로. 그때에 비해서 우리 CUT IMC가 굉장히 좀 풀어진 느낌이 있어요. 아 오늘 그 춤출 때는 확실히 쉽지는 않긴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진짜 열심히 한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나 우리 형원 씨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저희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된 것 같아서 좋고 이 기분 그대로 네. 이 활동에 간다면은 너무 좋은 기운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비웃는데요? 뭐 항상 비웃어서 괜찮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컴백 파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마리 몬스타엑스 러시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최우씨 김다미 배우님 오셨습니다.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잘해봐 상큼아.